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트레칭 코즈를 당겨볼 거예요. 저는 난간에 코즈를 걸었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수영을 못갈때 수영 대신 혹은 스트로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코즈를 당겨주면 좋습니다. 오늘은 40초 사이클 5세트를 할 거예요. 코즈 강도는 노랑, 초록, 빨강, 파랑 순인데 초록 코즈로 당겨보겠습니다. 그럼 스트로크 강화를 위해서 같이 시작해볼까요? 코즈 줄이 헐렁하지 않게 뒤쪽으로 물러나서 서줍니다. 이때 다리는 어깨 넓이, 무게중심은 발바닥 가운데에 두고 그대로 상체를 코즈 쪽으로 숙여주세요. 이때 등이 굽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양쪽 한 번. 이렇게 번갈아서 밀 거예요. 캐치가 어렵다면 그냥 팔을 펴고 피니쉬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호흡은 짧게 밀때 내쉬고 되돌아갈 때 마십니다. 잘했어요. 이제 휴식을 하면서 어깨 돌리기를 해줄 건데요. 튜빙 밴드나 타월이 필요합니다. 타월은 탄성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튜빙 밴드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어깨를 돌릴 수 있을 만큼 간격을 잡고 어깨 돌리기를 시작합니다. 어깨 돌리기 할때 양쪽 어깨는 같이 넘어가고 같이 되돌아와야 합니다. 너무 좁은 간격으로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넓게, 괜찮아지면 점점 좁혀오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 돌리기는 원하는 만큼 8회에서 1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 세트 시작. 코즈를 당길 때 캐치하면 전삼각, 풀할 때는 광배, 하부 승모근, 피니쉬 때는 삼두의 자극이 올 거예요. 휴식 시간이 엄청 길지 않기 때문에 체감상 코즈의 강도가 세트마다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힘들다고 머리를 숙이거나 등을 둥글게 말게 되면 광배의 개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어깨와 귀가 가까워지지 않게 집중하세요. 좋아요. 어깨랑 귀 멀리. 조금만 힘내세요. 잘했어요. 다시 휴식 시간을 가질 거예요. 어깨 돌리기 할때 무리하지 마세요. 이때 중심이 무너져 있지 않게 코어에 힘을 주고 어깨 돌리기를 반복해 주세요. 어깨 돌리기 할 때도 호흡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세 번째 세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팔이 많이 말릴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계속 가요. 40초 동안 쉬지 않고 집중하면서 밀어보세요. 30초쯤 넘어가면 10초가 10분같이 느껴질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힘내세요. 어깨랑 귀 멀리 멀리, 그리고 등으로 밀어주세요. 허리가 말리면 안 돼요. 허리 펴세요. 리듬이 살짝 느려지더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마지막 5초. 잘했어요. 휴식하면서 어깨 돌리기 시작. 다시 코드를 잡아주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세트 시작합니다. 이제 두 세트 남았습니다.
휴식 시간이 짧아서 팔이 굉장히 많이 지쳤을 거예요. 힘들면 등이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허리 펴세요. 지치게 되면 등으로 제대로 밀지 못하고 몸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몸통을 고정해서 위아래로 요동치지 않게 집중하세요. 좋습니다. 힘들다고 피니쉬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피니쉬 끝까지? 좋아요. 얼굴이 어깨 아래로 숙여지지 않게 해주세요. 잘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트를 앞두고 있어요. 다시 휴식, 그리고 어깨 돌리기를 반복해주세요. 호흡도 크게 마시고 내쉬고를 반복해주시고 팔을 털어서 지쳐있는 팔을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어깨 돌리기도 힘들게 느껴지면 어깨 돌리기보다는 팔을 툴툴 털어서 지쳐있는 팔을 휴식하게 해줍니다. 거의 다 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트예요. 화이팅! 수영할 때 물을 밀어서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코즈의 강도가 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수영할 때 이렇게 물을 밀었던 적이 있었는가? 혹은 그냥 팔을 돌리기만 하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영을 하다보면 팔이 지치는 순간이 분명 있죠? 그때를 보강하기 위한 코즈 훈련이에요. 당연히 힘들면 피니쉬가 약해지고 팔이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짧아지면 물속에서는 완전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 잘하고 있어요? 몸통 많이 움직이지 않게? 머리 숙이면 안 돼요. 머리 들어주세요. 좋아요. 멈추지 말고 마지막 진짜 진짜 잘했어요. 오늘은 같이 코즈를 당겨봤어요. 저도 제대로 세트를 한 건 오늘이 거의 한 1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맨날 지도만 했지 저한테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조금씩 해볼 예정이에요.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